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극한 호우가 관측되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에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으면서 폭포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 약한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경기 북부의 호우 경보가, 강원도의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에 2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강원도에 18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벼락이 쏟아지며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과 비가 많이 내렸던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까지 올라섰고요. 전북도 주의 수준입니다. 전조 증상 잘 살피시고요. 대피 경로와 장소 미리 파악해서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며 후텁지근합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비가 소강상 상태를 보일 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세찬 비와 함께 우산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매우 거셉니다. 오늘 강풍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